대장균 시리얼로 문제가 된 동서식품에 대해서 식품안전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작 300만 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면서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 검사에서 대장균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 원료로 쓰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게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제품을 다시 사용한 행위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부과된 과태료는 현행법상 최대인 300만 원입니다. 식약처는 잠정 판매 금지된 4개 시리얼 제품을 포함해 동서식품의 18개 시리얼 전 품목을 조사한 결과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적합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재 300만 원인 과태료를 3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도 신설하고 검사 품목을 늘리는 한편 검사 주기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의 제품을 자기가 검사하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확한 컨트롤과 명확한 모니터링을 견제되지 않는 이상 이것들은 전혀 보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시민단체들은 식약처 발표와는 상관없이 동서식품을 상대로 집단소송과 불매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